안녕하십니까? 광만년입니다. 저는 오늘 해인사 선덕으로 계시는 고봉 큰스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봉 큰스님은 출가하셔서 오직 참선에만 매진하신 스님이십니다. 지금도 해인사 가야선원 선덕으로 계시면서 눈푸른 납자들을 지도하시는 선지식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아주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특별히 어떤 뭐 건강 비결 계십니까? 뭐 특별히 뭐 건강 비결은 없고 뭐다 이렇게 혼자 살고 또 뭐 참선을 하고 뭐 정신적으로 맑으니까요. 육체도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건강식 유행하는데 뭐 스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 음식은 뭐 특별한 게 없고 우리 이제 전통 우리 그 된장찌개든지 또 뭐 김치 또 콩나물 같은 걸 좋아합니다. 아주 자연식이군요. 네네. 스님 그 스님이 계신 데가 극락암이죠? 네, 극락암입니다. 이 극락암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극락암이 본래 이 극락암이 여기 있더라네고 저 위에 지금 그 선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팔만대장경을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별도로 팔만대장경 어떤 건 말하자면 정부에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팔만대장경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그 뒤에다 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중 차원에서 보니까 그거는 이제 경관을 파괴하고 또 있을 수도 없고 그 자체를 또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또 구상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제2의 장소를 정해주겠다. 그래서 극락암 여기다가 지금 선방에 극락암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헐고 극락암을 있잖아요. 옮기고 지금 선방이 됐는데 그게 이제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아, 극락암 자리가 이렇게 일로 옮겨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출가하신 절이 이제 해인사인데 해인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인사를 이제 제가 한 이제 18세쯤 돼서 친구로부터 이제 그 해인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의 누님이 사촌 누님이 여기서 이제 그 비구니로 있었어요. 비구니로 있어가지고 이제 해인사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한테 전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인사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그 비구니 스님한테 들은 얘기를 이제 나한테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일 먼저 얘기해 준 것이 이제 해인사에서 많은 젊은 신내들 또 노장님들이 계시면서 수도를 한다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육조 스님의 그 일대기를 이제 들었고 또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제 그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평소에 저게 생각하기를 나도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돈을 좀 닦고 마시면 그런 평소에 그런 잠재의식에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 행사 가서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아마 돈을 좀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받침이 돼가지고 행사에 오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해인사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도를 통해 오겠다고. 뭐 오래면 장기적으로 뭐 시간은 걸리는 건 아니고 한 막 3년만 하고 있으면 막 도를 안 통했나. 그래서 이제 해인사를 이제 찾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를, 아, 네가 가서 3년 만에 도를 통할 것 같으면 그 밑에서는 다 도 안 통했겠느냐. 예. 그런 얘기 하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그게 한번 이렇게만 탁 마음이 결정이 되니까, 예. 뭐 여기 가고 싶은 생각이 때문에 뭐 안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부모한테 몇 번을 간청을 했습니다. 예. 간청하니까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예. 부득이해서 뭐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예. 밤에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예. 거기에 있는 돈을 좀 가지고 나와서 차별 가지고 그래 여기 예. 찾아왔습니다. 출가하실 때 행사 처행이시죠? 처음 기리시죠? 예, 처음입니다. 예. 그때 산길을 타고 그래 이렇게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오니까 처음에 와서 그 뭐라고 물어야 되겠는지 예. 그걸 몰라가지고 예. 이 밑에 동네 사람한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지 스님을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아, 주지 스님 예. 말이죠. 스님이라 소리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스님이라 소리가 예. 처음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아. 귀신 진짜 신님인 모양이다. 아, 신님, 신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와가지고 주지 신님을 찾으니까 마치 그 일주면에 거기 있었습니다. 아, 참 인연이 있군요. 네, 네. 그 치범술 신님이 이제 주지로 계시는데 예, 예. 그때 대처성이죠, 그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알레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우로 올라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올라가서 오니까 그때 해인사가 가야 총님이 있었고 또 이제 대처승들이 이제 이렇게 해인사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예. 가야총님은 이제 비구승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총리를 만들었어요. 예. 지금 총님이 아닙니다. 예예. 이건 해인 총님이고 예예. 그때 그래 가니까 그 대처승이 인도를 했기 때문에 대처승 저쪽 강원으로 내가 인도가 됐죠. 아 예. 예 그래 우째서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돌을 좀 닦고 싶어서 그래 왔다 아,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돌을 닦으려 그러면 이쪽에 와서는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 그 노장님이 나를 데리고 예. 가야 총리로부터 인도를 했어요. 근내번에 이제 아, 가야 총리로 말이죠. 예. 그 전에 현당은 이제 대수승들이 살았고 예, 예. 간음전으로 해서 선열당을 해서 태설당은 비구승들이 살았거든요. 아, 가야총님을 예, 예. 만들어가지고 그 자로 인도를 해서 거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요. 아, 예. 그때 제일 첫 번에 만난 사람이 청단심이 경건했거든요. 아, 예. 청단스님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예. 청단심이 뭐 날 마당에다 세워놓고 예. 하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참. 예. 와. 그 당시에 행사 보니까 이제 효봉 스님이 이제 조실로 계시고. 아, 효봉 스님께서 말이죠. 예, 청단 스님 계시고, 구산 스님 계시고, 아, 예. 또 인곡 스님이 계시고, 예. 또 돌아가신 그 금담 스님, 혜진 스님, 뭐 큰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예. 또 그 혼해 스님도 계시고, 예. 또 돌아가신 무불 스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비구 스님들이 중진급이 커진 다 여기 계셨습니다. 예. 그래. 거기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해가지고 예. 행자으로서 한 2년 했습니다. 예. 지금 예. 그 자료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때 효봉 스님의 어떤 그런 그 가풍이라든지 어땠습니까? 효봉 스님 뭐 가풍이 이제 효봉 스님은 뭐 여러분들이 다 불경에서 예. 다 아시는 예. 분인데 예. 예. 그건 오로지 뭐 선 일관도죠. 딴 건 예. 없었고요.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양반은 예, 어묵동정이 그 오고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역력이 배이고 예, 예. 그 수도하는 그 모습이 예. 예, 자연적으로 우리 느낌으로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아, 예. 예, 그 정화 전에는 이 선방에 그 태설당이나 선열당에 이렇게 보면 앉아서 계시면서 그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행자님들도 그걸 따라서 했어요. 아, 예. 저렇게 공부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뭐 창간에서 뭐 반찬을 해다가도 이렇게 앉아서 참선 순회를 아, 내고 예. 뒷방에 들어가서도 그 순회를 내고 아하. 밥 먹고 할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 또 그걸 생각하고 들어왔고 예. 그래서 예, 그 참선하는 그 모습이 그때 진지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또 효봉심이 그런 데 대해서 법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효봉심에 또 이렇게 뭐다 결제 해제 또 중간에 이렇게 법문을 하면 대중들이 그 법문을 듣고 나와서 뭐다 같으면서 다 공부를 했어요, 여성으로. 아, 예. 뭐, 도량이 앉아서도 하고, 오민 가면서도 하고, 바오에 가서 앉아서도 하고, 그때는 그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것을 의식을 안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그 이마다 공부가 되고. 그럼 스님은 그 은사스님은 어느 분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저는 이제 마질령자 다롤자 예. 영월스님이라고 하시는 예. 분한테 이제 은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영월 큰 스님께서 해인사에서 이제 그 도감을 맡았습니다. 소임이 아, 예, 도감이라고 하는 소임인데 살림을 맡은 분이가 아, 도감이라 그래요. 예. 도감을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원주심도 계시고 도감심도 계시고 했는데 다 상자가 없었어요. 아, 예. 상자가 없어가지고 대중이 뭐다 공사를 해가지고 예. 원주하고 도감하고 뭐 하나씩 상자 하나씩 맡기자. 아, 예. 공사를 해가지고 예. 저는 그래 영어심한테 인연이 됐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 그러면 요즘 말하면 대중회의 아닙니까? 대중회의를 했어요. 그럼 영월스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월스님은 참 저희 은사스님인데 예. 참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고 평소에 그 뭐 글도 안 배우시고 아, 예. 또 오로지 참선밖에 몰라요. 그래서 또 뭐 주지 같은 거 이런 걸 해본 일이 없고 아, 예. 어떤 직책을 맡은 일도 없고 예. 그 자기 혼자 그저 선방에 돌아다니시면서 나이가 아, 많도록 예. 제 방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공부 참선만 오로지 하시고 아. 또 어디든지 가면은 이제 그 자비보살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비보살이라고 소문이 예. 아주 굳은 일은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 했어요. 아 예. 예 무슨 뭐 마당을 짓는다든지 울려를 한다든지 해서 밭을 맨다든지 나무를 해온다든지 밥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자기가 다 맡아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항상 참선하시고 공부하시고 예. 그래서 막 어떤 그 사회 진출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예. 나한테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 사회 그런 거 뻔보지 말라고 신내들 하는 거 뻔보지 말라고 예. 그 어찌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음을 항상 저 나무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무와 같이 생각 마음 나무 같이 공부를 해라 아, 그런 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체 뭐다 나무 같이 뭐다 흔들지 않고 아, 비가 예.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지 않고 공부하라고 하는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겨들었습니다 저는. 예. 나무 같이 수행하라는 게 참 말씀이 아주 깊고, 예. 깊은 말씀인데요. 예.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나무 같이 공부를 해야지 뭘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아. 예. 예. 그래서 절대로 뭐 하는 걸 좋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은사심을 모시고 있을 때도 내가 힘들었던 것은 예.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하고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뭐 마당을 씌고 예. 소질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 아침 먹고 나가면 또 나무하러 가죠.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따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주 힘들었어요 예. 모시기가. 그러면 시봉을 받던 안 해고 예. 오히려 깎으로 잡고 하니까. 이제 은사스님 영월스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6.25 전쟁 때는 그 영월스님을 모시고 여러 군데 어떻게? 그때 예. 6.25가 나고서 바로 나는 남인서부터 저는 나갔어요. 예. 왜 나가는가? 아무리 해도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 아하. 못 된다. 나와가지고 저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예. 내완사로 해서. 또 저시 통도사로 해서 성남사로 해서 또 저 지금 저 운문사로 해서 예. 그래서 저 대구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저기서는 뭐 이미 다 행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예. 갈 데가 없어서 파계사로 들어갔죠. 예. 파계사 들어가서 성전하면서 거기서 6.25를 마쳤습니다. 예. 성전하면서 그때 거기에 군인들이 일선지 바로 그 뒷산에서 싸웠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가 마다 그 일반 사람들이 못 살도록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군인들이 그 마다 우리 나하고 우리 신님하고 거기서 살아도 된다 하는 허락을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막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 내 평생 통해서 아마 거기서 공부한 것이 지금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내가 거기 있으면서 그 평소에도 뭐 공부를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다시 발심이 돼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 참선을 했죠. 예. 그 선녀를 보는 순간에 불현듯이 그게 발심이 돼가지고. 예. 그 재발심이죠? 그 재발심이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날 그거 보고 나서 그날 그 시간부터 참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받침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지나 누나 그 참석이 되더라고 그때는. 정말 어묵동정에 다시 네, 그 참석. 예. 밥을 할 때도 되고 내가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다시는 못 느껴봤는데 예. 이게 우떨제 보면 잠을 자면서 참석에 들어가고 하... 아 그때 그러더라고요. 예. 경계가 그래서 아주 받침을 하고 신심이 생길 때 참석이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예. 것이 아니다 그런 예. 생각이 나요 지금. 예. 그때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니까 마음도 이렇게 좀 밝아지는 것 같고 예. 정신도 쾌활해지는 것 같고 예. 보는 시야도 그 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예. 그때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일이 뭐다 미워지고 또 실증이 나고 하던 것이 그때 그 참선을 좀 한철 하고 나서는 예. 그런 것이 가슴에서 딱 떨어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미움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것이 다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면서 이 참 그때는 뭐 우주는 인생의 대학이라 이런 얘기를 뭐 말로는 들었는데 예. 이상하게 대자연이 뭐 본문하는 것 같고 거기서 배우는 것 같고 예.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아, 마음이 그 모든 것이 번뇌가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정신이 맑아질 때 그런 것도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냐 예.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 새소리 속 중에서 법문을 느꼈단 말이죠. 이 자연 그대로가 무엇인가 진리가 돼가지고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예. 법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정신이 맑고 몸도 예. 몸뚱이도 상당히 그때는 가볍고. 예. 그러니까 스님께서 살아오시는 가운데서 그 성전함에서 수행생활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중요한 위치를 예. 차지하고 있군요. 예. 예. 자간 평소에 못 느꼈던 것을 느꼈죠 조금만. 예. 예. 그 참선이라는 게 아 좋다. 참으로 참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신념을 얻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성전하면서 계속 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떠나시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마치고 나니까 유교가 마치고 뭐다 안정이 되니까 또 내가 살던 내가 득도하던 그 해인사가 생각이 돼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다시 해인사를 찾아온 겁니다. 아, 영월 스님 모시고요? 네, 예. 같이 그 은사님 또 해인사를 오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시 여기를 찾아왔죠. 그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해인사는 어땠습니까? 그때 행패했죠. 예. 그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 해인사에는 신내들이 한 10명도 예. 채 안 되는 그 선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선빵이라고 하지만 내가 와서 이제 고향주하고 예. 다시 그 선빵이 와가지고 채공도 예. 하면서 내가 예. 나이가 제일 그때 어렸기 때문에 예. 선빵에다 나이 많은 신내들 밖에 없고 젊은 예. 신내들은 둘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둘이 하나는 채공하고 하나는 고향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는데 그때 공비 출연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예. 자주 나가게 됐어요. 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식량 관계도 애로사항이 예. 그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좀 정화돼가지고 예. 다시 이제 해인사가 이제 뭐다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가 스님은 그때 또 새로운 어떤 스님에게 영향을 줬던 새로운 스님을 만나게 되셨다면서요? 그때 그 경화신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예. 해인사에. 예. 예. 경화신님은 해인사에서 연세가 많으시고 행사 주지를 두 번까지 했습니다. 예. 그 스님이 이제 독신승인데 대처승인 이제 그래 받들고 계시지만 독신승으로서 아, 이제 예. 율사로서 뭐 강사로서 이렇게 큰 스님으로 계셨거든요. 예. 그 스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80 그때 8인가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 방에서 앉아 서서 앉았다 일어서는 순간 현기증이 나서 자빠졌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허리를 부러뜨렸어요. 그이가 그 신임이 허리가 부러지니까 뭐 대소변도 할 수가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시방할 사람이 못 써가지고 예. 우리 신임이 또 자비보살이라고 소문 나니까 예. 그 나간 대저승 상자가 우리 신임한테 모시다 놨습니다. 예. 모시다 놓으니까 우리 신임이 나이가 연세가 50 아닙니까? 예. 50이 넘었으니까 다시 나한테 실랑대에 올라와가지고 은사 신임이 맡았지만 시방 신임이 좀 와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예. 은사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시봉을 한다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가서 맡아서 하겠다고. 아, 예. 그래서 3년 동안을 그 신임을 모셨습니다. 예. 대소변을 받아나고 이제 이 앉고 눕는 것도 못해요. 주무실 때도 눕혀야 되고 예. 또 앉을 때도 다시 일으켜서 이렇게 앉혀야 되고 예. 항상 붙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3년은 이제 시봉을 했는데 그 신임한테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은 것은 참 신심이 대단하신 예. 분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지 그 신앙에 대한 것은 그 이제 내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경화스님, 예. 우리 은사스님, 예. 또 인곡스님, 예. 또 효봉스님, 뭐 그 당시에 뭐 다 큰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스님들한테 그 그 뭐 여러 가지 말 이전에 모든 그 몸에서 배안한 그런 어떤 것을 다 받아들였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경화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군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내가 이렇게 시범을 하면서도 굳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이것을 실탁하는 그런 기분을 예.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신 거죠? 네네. 예. 스님은 그 평생 동안 그 참선만 그 해오셨는데 그 평생 동안 그 참선만 해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특별한 이유는 이제 처음부터 동기가 예. 그 수도를 해서 도를 통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예. 왔기 때문에 네. 다른 데는 별로 뜻이 없고. 그러시면 스님 그 평생 동안 그 참선하시면서 화두는 어떤 화두를 드셨습니까? 이제 화두는 그 처음에는 이제 무자 화두를 예. 하다가 나중에 그 참 성전에 가가지고 예. 다시 그 고봉 스님의 그 선열을 보고 예. 강원에서 이미 배운 거지만은 예. 다시 그 참선이 안 돼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반심이 돼가지고 예. 그 만법 기일 화두로 다 바꿨습니다. 예. 그 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만법 기일 화두를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만법 귀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을 텐데. 만법이 귀일하니 뭐든지 강경도리가 그 만법 귀일 하는 뜻이거든요. 예. 만법이 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뜻과 예. 같은 건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으니까 예. 그 하나라 하는 건 어디로 돌아갔느냐. 예. 옛날에 그 이제 그 그걸 이제 그 문답이 돼가지고 예. 그 화두가 생긴 거죠. 그 예. 조사신들하고 이제 그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예. 물은 겁니다. 예. 그러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갔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문답이 돼가지고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이제 마음법길 하두를 하게 된 동기가 되죠. 예. 그럼 선생님 그 화두를 들때 말이죠. 예. 그 정신 자세가 중요할 텐데 화두 들을 때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까? 예,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건 참선하는 것은 이제 그 첫째 대발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정신 자세는 발심이 중요한 거지.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예,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허망하게 보고 예. 말하자면 무상하게 이렇게 느껴가지고 예.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이게 발심이거든요. 예. 우리 인간이 잘못되는 것은 이 색수상 행식에 걸려가지고 예. 모든 이 물질적인 말하자면 경계 예.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경계, 무상한 경계를 이제 이게 다 허무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것을 다 버리고 이것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봐도 그것은 소득이 없다 그런 것을 알고 예. 그것을 다 이제 무상으로 돌려가지고 참된 자기를 찾아야 되겠다. 예. 이 마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발심을 먼저 해야지 화두가 됩니다. 예. 화두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욕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어떤 세상사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두가 진실하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두가 진실하게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놔버려야지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뜻이 다 반야경계 아닙니까? 예. 반야라는 것은 일체를 다 말하자면 버리는 거, 비우는 거거든요. 예. 정신적으로 이 우주의 모든 물질적인 경계, 모든 사량 분별심을 탁 놔버리는 것이 이게 이제 반야경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그걸 놓는 사람한테는 화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지 못하는 사람은 화두를 하려고 해도 그 경계가 자꾸 침노하기 때문에 잘안 돼요. 그래서 화두를 잘하는 방법은 첫째 그 발심을 해가지고 모든 경계마다 말하자면 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두를 이제 이렇게 들면은 그 자연이 이제 화두백이 오시니까 그게 순수하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두가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에 뭐다 습관이 많이 뭐다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뭐다 많이 뭐다 단련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보는 대로 자꾸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두를 들므로 해서 그런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하두만 잘 잡으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예. 자꾸 하면 그게 자꾸 놔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 비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그 뭐다 뭐 송아지가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말뚝을 쳐놓고 거기다 맨 앞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질이 안 들은 거지만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 송아지를 예. 가만 놔두면 그 지쳐가지고 자연히 막 그놈이 뭐다 그 힘을 잃어가지고 나중에는 순종이 된다든지 예. 결론적으로 가만 놔두면 그것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성격이 그와 같이 하두는 그 말뚝을 쳐놓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차량 분별심을 붙들어 내놓는 겁니다. 딱 붙들어 내버리면 아무리 자기가 저 시켜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도 그 하두를 딱 거기다 말뚝을 쳐가지고 붙들어 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차량 분별심은 자연히 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두를 잘 들면 되는 게 하두가 바로 그 부처님 경계입니다. 예. 부처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두 드는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라요. 떠나서 다시 부처님 마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자연히 그 뭐 사량 분별심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이제 사회생활 하는 분들 말이죠. 예. 소위 말하면 제가 신자들은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참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이제 그 참 그 이제 항상 그런 문제를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예. 참. 하두가 뭐 사회 사람이 하는 하두가 따로 있고 예. 뭐 출가하는 사람이 하두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사회 사람이 전문적으로 우리 신녀들 같이 하면은 생활에 좀 상당히 그 생활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또 그렇게 한 사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 뭐다 그 유마 거사나 예. 뭐다 불살 거사나 또 뭐 이런 사회 사람들도 그런 사회에서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중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 했습니다만은 그 대근기 상근기는 잘 되는데 예. 중근기 하근기는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근기 하근기는 참선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신도들이 오면 염불하는 걸 좋아하고 예. 또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예. 뭐다 안 그럽니까?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한 시간이라도 해야 되고, 예. 다음 30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 해야지 이제 그게 결국 그 길로 들어가는 거지. 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예. 사회 사람들이 참선을 또 달리하고, 출가한 사람이 참선을 달리한다고 하면 길이 둘이 되니까 예. 있을 수가 없고,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못해서 자꾸 익히게 되면은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차차차차 됩니다. 와. 한 시간 익히고, 두 시간 익히고, 세 시간 익히고, 이렇게 되면은 속달이 돼가지고만 모든 것을 뭐다 초연화해가지고, 예. 뭐다 이렇게 자기 참선 들어갈 수 있고, 순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즘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 많이 꺾이고 헤매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참선을 하면 좀 마음이 안정이 올지요. 그래 이제 그 이 사람의 그 모든 그 잘못되는 그 과정이 예. 무슨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마음 쉬는 데서부터서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잘 깨끗하게 쉬는 데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예. 딴 도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선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최고의 경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참선을 해물에 해서 자기 마음을 순화가 되거든. 나도 이제 어쩌다 여기 객지를 해다 이러 댕기다가 보면 분별망상이 좀 생겨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하고 예. 또 육제도 필요하고 그럴 때는 가만히 와서 하룻밤 여기 앉아서 참선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스스로 다 정화되거든요. 마음 정화시키는데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사회 사람들 너무 물질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마음을 찾들 안 하거든.
말하자면 자기 문제는 말하자면 분별하지 않고 예. 자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번 따져보도록 안 하고 예. 항상 남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은 남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의 시비는 잘하지만 예. 자기에서 일어나는 시비는 못하잖아요. 예. 지금 시비를 하는 그 존재가 누군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비하고 분별하고 해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돌려 나는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가. 그래서 자기로 돌아와서 자기를 반조하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예.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는 자기로 돌아와서 자기를 반조하는 거. 자기 자신을. 그래므로 해서 자기가 정화되는 거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한 것은 지금 모든 사회 사람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도 욕을 하고 경제하는 사람도 욕을 하고 뭐다 이웃도 욕을 하고 그러지만은 종교인도 욕을 하고 그러지만은 욕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사람 별로 드물지 않습니까? 아, 예. 남의 문제는 분명한데 자기 문제는 분명하다는 못해. 예.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얘기, 자기 생각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참선의 길밖에 없어요. 자기 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예. 자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말하자면 뭐다 흥분이나 질투나 불편 불만은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 예.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정화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예. 그것이 완전히 정화된 것이 이제 부처님거든. 예. 부처님을 청정하다 이런 것은 일체가 다 정화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문제가. 자기가 정화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시비가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화제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예. 그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면 좋은 선지식과 예.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선지식은 이제 몇 번 소개해 주셨고요. 예. 좋은 도반이 있었는지. 그 도반이라 하는 예. 것은 이제 좋은 도반이라 하는 것은 뭐 다른 도반이 있을 수가 없고 예. 뭐 구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도반입니다. 예. 선방에선 천방에서 진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은 도반이지. 예. 그 도반이라도 또 갖다는 잘못됐다 하면 그 도반이 영원히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도반은 공부하는 사람이 도반이라요.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예. 도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서로 얘기가 공부하는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예. 그러나 비뚤어진 사람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물들게 돼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초바심자는 좋은 도반을 만나가지고 예. 이렇게 항상 친구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예. 스님 뭐 이렇게 말씀 나오신 김에 뭐 스님께서 만나셨던 좋은 도반 몇 분 소개해 주시죠. 이제 뭐 좋은 도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초년에는 이제 총림 당시에는 예. 이제 내가 예, 통도사의 주지 스님으로 계셨던 홍법 스님이 예. 그래서 지금 열반했습니다. 예, 돌아가셨군요. 그분이 하고 내가 이제 최초의 도반으로서 잘 지냈고요. 강원 도반으로서 이제 어른 스님하고 이제 또 잘 지냈고 아, 예. 어른 스님하고 중간에 이제 그 내가 이제 좀 나보다 이제 도반이라 하기엔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연세가 좀 많습니다 나보다 예. 일타 스님하고 그 돌아가신 송광사 방장심 예 구산 그 말하자면 일각심이죠 일각심이신 아 예예 예. 그분하고 세 분이 저기 은석사에서 지낼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예. 그 세 분이 있으면서 서로 뭐다 소임을 뭐 서로 자기가 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예. 목 다칠 땐 목 다치고 앉을 땐 앉고 밥할 땐 밥하고 예. 그때마다 그 30전이니까 다 예. 예, 그때 그렇게 이제 잘 지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선방에서 이렇게 같이 지낸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지금 마음에 남는 분들은 그 두 분이 지금 예. 많이 그 공부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응석사라고 하셨습니까? 은석사. 아, 은석사. 진주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네. 저런 뭐 큰 절은 아니겠군요. 예, 큰 절이 아니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모이게 됐습니까? 그 우연하게 그렇게 세 분, 수위 모여가지고 예. 거기서 그 한 차를 잘 지냈고 예. 또 거기서 단식도 같이 하고 예. 지냈어요. 그 신내들도 그때 지냈던 것이 상당히 마음에 남는다고 예.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예. 참 그때가 저 지금 스님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인네들이 거기서 떠난 후에 나는 또그 토굴에 올라가 가지고 한 한철 이상을 이제 장자로 불화를 하고 거기서 그래 지냈습니다. 그 지금 토굴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토굴 생활도 좋은 점도 있고 좀또 모자란 점도 있고 양면이 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토굴 생활에 가서 발심한 사람이 가서 토굴에 가서 살라고 옛날부터 말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있으면 그 도움이 되는 거고 가서 막 조용하게 그냥 팽케 지내기 위해서 가면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다 해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발심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가서 공부하는 그 진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때 혼자 있어도 그때 좀 이상하게 발심이 좀 돼가지고 장자보라도 하고 일종식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한철 지냈는데 그때 마음이 홀가분하고 일종식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한 때를 먹고 그렇게 견디셨습니까? 하루 한 끼만. 그래서 뭐 한때 먹고 앉아있으면 어떨 땐뭐 2시간도 3시간도 뭐 어떨 땐 5시간도 앉게 되고 그땐 젊으니까 그렇게 해도 뭔가 마음이 홀가분하고 그랬다 그때. 선생님 그저 백년함에도 좀 한때 계셨죠? 백년하면 이제 한적대가 거의 위에 있으니까 백년은 바로 위입니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백년함의 신님의 그때 그 정동원 신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신님의 또 힘을 입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거기 있으면서 그 한적대를 내가 짓고 거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신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엔 참집 짓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집 짓느라고. 지금은 다 뜯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백년함 얘기 나왔으니까 또 백년함 하면 떠오르시는 스님이 계신데 성철 큰 스님이 그 계셨는지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 성철 큰 스님이 가풍이랄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철 신님 가풍이라고 하면 참 한마디로 손뺏기 모르는 분이래요. 다른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뭐 염불하고 무슨 뭐 불공하고 승려대 출가대 하시면은 견성성불이 목적이지 뭐 다른 게뭐 있느냐고 승려의 그 근본 본분이 견성성불이 있기 때문에 어떠든지 참선만 해라. 심지어 그 주지스님한테 그런 얘기 있거든. 기와장을 팔아도 선빵대중을 보호해야 되지 딴거할거 없다고 그렇게까지 아주 간절한 말을 한 거래요. 그 기와장을 뭐 팔으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 그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소용없고 그건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렇게 참선을 강조하시면서도 수자 스님들에게 능엄주를 꼭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이제 우리 인간이라기에는 전생으로부터 업보가 뭔지 있어가지고 인간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마음은 우리가 편안해서 모든 것에서 말하자면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다 이 과상의 문제는 항상 이게 업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뭐다 마장이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려 생활을 했다고 해서 전생의 업이 다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마장과 업장을 벗기 위해서는 다소 능엄경 한 편이라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안 좋냐고 그래서 능엄경을 이렇게 시켰고 부처님한테 절이라도 이렇게 해서 신심을 고양시켜가지고 백발참여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행사는 지금 그 정도 백발참여를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뭐 아주 크게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다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말세 중생들의 근기를 염려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방편으로. 그것도 좋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 신내들도 보면 큰 신내들도 다 경을 읽은 신내들 많이 있고, 또 뭐다 예배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경전에 다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성철 방장님도 그런 것을 약간 이제 방편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우리 불교인들은 불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불교인들이 딴게 없거든요. 불심과 중생심이 있지 않습니까?
불심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예, 예. 중생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불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항상 즐거운 마음, 아, 예. 만족한 마음, 예. 또 절대적인 마음, 예. 성취감. 그래서 모두 자제를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예. 본래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아사 원래 공덕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있는 건데 예. 새롭게 뭘 구할 게 없습니다. 예. 만족해가지고 있는 거거든. 다만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중생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모든 욕심을 내고 그러는 거거든. 예. 중생심으로 돌아갔지만 항상 아무리 있어도 부족합니다. 예. 말하자면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 갖기를 원하고 100만 원 가지면 또 얼마다 1000만 원 갖기를 원하고 예. 또 1000만 원 가지면 또 그 억대를 갖기를 원하고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중생심은 무한한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면 또 그 뭐다 진심도 일어내키고 또 안 되면 어리석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예. 뭐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그 아까 얘기한 부처님의 우리 불성이 본래 만족한 거고 본래 부족한 거고 또 모든 것이 항상 즐거운 자체가 부처님이라 하는 걸 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예. 항상 모든 경계를 내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려가지고 예. 항상 부처님과 같이 만족한 마음을 갖고 즐겁게 살고 모두 성취감 있게 생각 내가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예. 좌절하는 생각이 없어요. 예. 본래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없고 예. 나쁜 것도 싫어해라에 걸리는 게 없거든. 불성 자체는 예. 중생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예. 뭐다 중생은 내가 뭐 부족하다 내가 슬프다 예. 괴롭다 미워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 아 이건 중생의 심이니까 나는 불성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예. 그래서 항상 그 짝으로 돌려서 사는 게 좋죠. 예. 그것이 이제 그 불자들이 가질 마음이 아닌가 예. 그렇게 삶을 해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즐거우니까 내외간에도 부부간에도 이렇게 예. 화목하게 되고 가족간에도 화목하게 되고 또 사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가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예. 넉넉한 마음이 돼서 예. 만족한 마음이 되면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 주는 마음으로 살 때 마음이 즐거운 거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 스트레스 받고 예. 항상 괴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부처님의 예. 세계로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겠죠. 예. 그것이 뭐 꼭 지가 얘기하고 싶다면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